안녕하세요. 브레인버스 대표 안태현입니다. 오늘 UCI 자격증 1급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같이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를 도와주실 UCI 대표님이신 이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1급 문제를 풀이를 오늘 할 건데 네. 1급 문제를 저희가 이제 이승훈 대표님 또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꼭 요 내용들만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밖에도 오늘 얘기 나누는 거 외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오늘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뭐 주입을 한다 주입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영상도 준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 글로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물론 영상도 또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제작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글보다는 좀 들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일이라고 하는 건 커피라는 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좀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글로서 하다 보면 이게 왜 저게 그게 답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시는 해놨지만 그걸 한번 좀 풀어드리고 또 수많은 어떤 여기 입문하시는 UCI 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을 드리고 또 설령 UCI를 시험을 자격증 안 갖고 있더라도 또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우리 커피인들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또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커피 이론이고요. 1번 문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뭐, 이건 이 문제도 뭐 워낙 뭐 상식적인 문제고 좀 많은 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쉽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번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네. 자, 아라비카는 어때요? 해발 600에서 2000m 정도의 고산지대에 재배된다. 네. 반면 로부스타는 해발 800m 이하의 저지에서 생산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네네. 또 아라비카는 자가수종 식물이다. 네네. 그러니까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벌이라든가 뭐 나비라든가 이런 매체가 없어도 열매가 열린다. 스스로가 네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네. 예. 로부스타는 타가수종 식물이다. 이건 꼭 수종 매체가 필요하다. 네네. 그래야만이 열매가 열린다. 네네. 이런 또 차이가 있고 네네. 또 아라비카는 고산지대니까 신맛과 단맛과 향이 좋다. 네네. 아무래도 그 강우량과 일조량이 좀 더 어때요? 온도 기호차이 있으니까 당연히 향이 좋겠죠. 네네. 그래서 대신에 로부스타는 저지대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신맛과 단맛은 확실히 아라비카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덜하죠. 그런데 구수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농담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아라비카는 쌀밥이다. 로부스타는 보리밥이다. 제 느낌이 너무나 똑같더라는 거죠. 모양새도 조금 비슷하죠. 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카는 한 그루당 2,300g, 로부스타는 한 그루당 8,900g까지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 네네. 발견 지역이라고 돼 있고 네네. 로부스타는 콩고가 원산지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총 생산 우리나라 지구에서 재배하는 총 생산은 아라비카 로부스타 당연히 많지만 그렇죠. 한 그루당 아라비카 로부스타를 비교했을 때 로부스타가 조금 더 열매가 많이 맺는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라비카가 전세 70%인데 왜 더 많이 생산하냐. 하지만 한 그루당. 그렇죠. 그렇죠. 예. 아라비카 한 그루, 로부스타 한 그루당. 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커피의 품종을 개량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세 가지 이상을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뭐, 그냥,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커피 나무가 워낙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수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또 개량을 많이 하죠. 네. 우리 수확량. 예. 네. 수확 화기. 예. 네. 나무가 커버리면 편하게. 예. 예. 힘드니까 이제 좀 나무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편하게 따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개량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커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병충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작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죠. 이런 병충해에 좀 강한 품종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품종 개량을 또 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때요? 아라비카는 고산지대, 로부스타는 저지대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 아라비카를 끌고 내려와서 저지대에서 아라비카 생산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또 반대로 로부스타 나무를 또 고산지대 생산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네네네. 또 어떤 데는 어때요?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를 접붙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아라스타라는 이런 높은 농부 또 개발하더라는 거죠. 그 품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를 그렇죠. 예, 교접을 해서 바로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품종들 또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확량을 좀 더 어떻게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그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의 어떤 맛을 위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어떤 개량을 또 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생적으로 원 품종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간이 품종을 개량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예. 네. 자, 근데 지금 뭐 품종 얘기하고 아라비카 로비스타 좀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앞에 아라비카 로비스타가 지금 있죠. 네네. 이거 간략하게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거는 이제 확실한 차이라는 걸 해놨는데요.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요거는 지금 아라비카 커피를 제가 그 그린빈 그린빈인데 생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부스타 품종을 제가 좀 그 갖다 놨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안 나는 것도 많지만 요거는 확실히 좀 차이 난 걸 갖다 놨는데 아라비카는 좀 납작하다. 네. 그다음에 좀 그 길쭉하다. 길쭉하다. 예. 그 센터컷이 약간 곡선이다. 네. 한다면 로부스타는 좀 통통하다. 동글동글하면서 동글동글하다. 네. 그리고 센터컷은 좀 직성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겠죠. 그 모양새로 봤을 때 아라비카 로부스타가 이렇게 조금 차이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커피는 3번 문제입니다. 커피 체리의 구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 문제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커피 하는 사람이고 우리 1급이니까 그래서 커피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과피, 바로 껍질이죠, 껍질. 그렇죠. 커피 열매가 맺으면 껍질. 제가 이제 체리를 이렇게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씨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여기 바로 어떻게 과육, 껍질, 과육에 보면 껍질. 여기는 과육을 말려놓은 상태니까 우리 껍질, 사과 껍질 있듯이 그렇죠. 바로 커피도 껍질이 있겠죠. 빨갛게 익은 그 껍질. 두 번째는 펄프, 과육이 있죠, 과육. 달달한 과육. 근데 커피는 참 과육이 너무 얇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좀 달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팩틴. 이 다른 과육과 틀리게 그 씨에 이 점액질이 많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네, 있죠. 너무 달아요. 네. 너무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또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속에 바로 파치먼트. 바로 커피 씨앗이 들어있죠. 네. 바로 이것이 바로 파치먼트 커피 씨앗입니다. 커피 씨앗. 그 다음에 이 파치먼트 껍질을 벗겨내면 안에 우리가 먹는 그린빈인데 그렇죠. 이 이제 그린빈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그린빈에는 얇은 그 마기처럼 있죠. 네. 네. 그 우리 밤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면 속껍질 넣듯이 바로 실버스킨 바로 실버스킨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안 벗겨지면 떫은 맛이 나고 그렇죠. 또 강하게 볶은 데서 이게 남아있으면 또 탄 맛이 나고 그렇죠. 좋지 못한 향도 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바로 그린빈 그린빈이 바로 형성되겠죠. 그리고 센터컷은 여기 가운데. 그린빈 가운데 이게 볼 파진 거, 이걸 바로 또 센터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커피를 심을 때 요 생두를 심는지를 많이 착각하시는데 아까도 대표님이 이제 씨앗이라고 계속 설명하시지만 파치먼트 얘를 이제 심어서 묘목을 만드는 거죠. 그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이제 또 한 팁을 드리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싹이 이렇게 좀 그 눈이 이렇게 나면 그걸 심으면 발화율은 낮지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잘하긴 잘하지만 네, 어렵다는 거죠. 네네네. 아무도 네. 썩어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대신에 이걸 생두로 그걸 할 때는 흙을 많이 덮으면 안 돼요. 네. 흙을 살짝만 덮어놔야지 많이 덮어버리면 썩어버리죠. 그렇죠. 네. 자, 4번 커피를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셔요. 커피 이제 열매가 잘 익었을 때 그때 이제 채집 수확할 때 그 방법들에 대한 거죠. 뭐 방법은 뭐 간단하죠. 잘 익은 것만 손으로. 빨간 것만 따는 방법 네. 피킹과 네. 빨간 거 파란 거 그냥 상관없이 훑는 방법 네.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싼 거는 빨간 거 따는 거 네. 그럼 이제 우리 커머셜 일반적인 거는 이제 훑는 거 근데 요즘은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기계로 그냥 또 수확을 하죠. 그렇죠. 기업형 농장처럼 아주 큰 농장 같은 게 일일이 사람이 손따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훑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따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주로 좀 뭐 산이 높은데, 그쵸. 뭐 고산지대 있는 데서는 네. 뭐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훑기는 좀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어떤 좀 장점도 있겠죠. 네. 자, 5번 커피 체리에서 외과피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셔. 정제 방법입니다. 이제 프로세싱. 그죠. 이제 바로 이렇게 그 파치먼트
이거를 이제 얻어내는 방법이겠죠. 네. 첫 번째는 자연건조법. 네. 그 햇빛에서 그냥 멍석에 멍석 같은 데다 말리는 방법. 내추럴. 바로 이것이 이제 자연건조법으로 해놓은 어떤 그 체리죠. 네. 두 번째는 바로 물 속에 네. 집어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방법. 네. 뭐 이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외에도 또 그렇죠.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또 많이들 그렇죠.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자연건조법의 장점은 과육에는 당분이 실어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먹을 때 단맛이 높아진다는 것보다는 그 단맛이 높아진 그 그린빈을 볶으면 캐러멜 향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습식법의 장점은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좀 산미. 신맛이 좀 더 높아진다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가격은 습식법이 훨씬 비싸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때깔이 좋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뭐 고산지대 이런 데서는 다 파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게 물이 좀 더 풍부한 데서는 주로 많이 하고 이제 자연건조법은 물이 좀 귀한데. 그렇죠. 예전에 물이 없는데 네. 이런 데라든가 또는 어때요? 아까 훑기 우리 앞전에 문의 표에도 훑기한 거는 파란 것 때문에 이 습식법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바로 자연건조법으로 주로 많이 가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 구현하고자 하는 따라서 뭐 내추럴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워시드로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로스팅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뭐 진행 과정은 뭐 우리 뭐 저는 항상 늘 삼겹살 구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겹살 구우면 때 불판을 예의를 한다. 네. 고기를 집어넣는다. 뒤집는다.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듯이 뭐 콩도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예의를 한다. 그다음에 어때요? 생돌 투입한다. 그다음에 어때요? 볶는다. 그러고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볶는다. 그렇죠. 뭐 가장 큰 테마는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각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뭐 공부하시는 대로 그쵸. 이렇게 또 상세하게 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로스팅 기계를 이용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해서 뭐 프라이팬이 됐든 수망이 됐든 그걸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 또 기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꼭 예열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열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금속이다 보니까 드럼이라든가 뭐 팬도 마찬가지일 테고 달궈진 상태와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열 전도율이라든가 차이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뭐 저는 꼭 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되긴 되죠. 예, 합리적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열을 하면 이제 콩은 10%에서 13% 정도의 수분이 들어있는데 이 수분만 빠져나가요. 네. 근데 예열 안 하고 넣으면 이 수분이 빠질 때 향을 동반해서 그렇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못했겠다, 티꿀이. 그런데 확실한 거는 예열하고 콩을 볶으니까 더 빨리 골고루 잘 볶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얘기합니다. 꼭 콩을 볶을 때 예열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더 빨리 잘 볶히고 향도 덜 빠진다고 하더라. 뭐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열 하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네. 자, 7번. 로스팅 단계, 원두의 볶음 정도죠. 뭐, 1번씩 한자 표현을 배전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맛의 특징을 기술하시오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9단계를 나누고 다 하지만 요즘은 뭐, 유럽에서는 이제 그는 단계를 쓰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탈리안 로스팅. 네. 뭐 이틀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볶지 그렇죠, 않더라는 그렇죠. 거죠. 네. 프렌치 로스팅. 네. 프랑스에서 그렇게 강하게 볶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볶았지만, 맞아요. 왜? 프랑스는 로브스타를 많이 썼고, 이태리도 로브스타를 중국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 건조법에 로브스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강하게 볶았다고 하더라는 거죠. 네. 그냥 지금은 습식법 로브스타, 습식법 아라비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 속에서 커피가, 콩이 생두가 당겼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질이 조직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강하게 안 뽑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저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약볶음. 볶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데요. 여러분께서 뭐 로스팅 또는 배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한국식 발음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약하게 볶으면 신맛이 특징이다. 그다음에 중간 볶으면 신맛과 쓴맛이 공존한다.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공존한다. 그럼 최강 볶음도 있겠죠. 네. 이거는 어때요? 쓴맛은 거의 신맛은 거의 사라지고 쓴맛만 있는 단계다. 뭐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께서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커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과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열을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아무래도 이제 신맛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쓴맛은 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원두를 블렌딩, 즉 배합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블렌딩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새로운 맛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때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큰 회사들이죠. 그 만들어진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마다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강우량, 온도, 뭐 이게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맛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유럽 갔을 때도 항상 공부할 때도 늘 하시는 말씀들이 해마다 그게 바뀐다. 똑같은 농장의 생산물이 네네. 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이 맛을 내기 그쵸. 위해서 네. 우리는 항상 커피를 다른 걸 바꾼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어때요? 내가 또 어떤 나만의 어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창조라는 것도 맞겠지만 또 나만의 어떤 걸 만들어서 또 특별한 커피를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또 블렌딩을 또 하게 되겠죠. 어떤 목적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블렌딩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커피가 어떤 거 그 단종 커피를 썼을 때 단일 품종의 커피를 썼을 때 너무 단조로운 맛을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계상 우리 잡곡밥 생각하면 뭐 좀 이야기 빠를 그렇죠.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원두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원두는 뭐 냉동,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유럽 가도 다 냉동, 냉장 보관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냉동, 냉장 보관하면 더 맛있어진다가 아니고 그렇죠.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달 이내에 먹을 커피는 무조건 상온. 그렇죠. 무조건 상온. 그다음에 물론 대한민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뭐 한 달 이내에 먹으면 무조건 상온. 어차피 실내에서 보관하니까. 네. 한 달 이상 먹을 커피는 냉장. 두 달 이상 먹을 커피는 냉동 보관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특히 뭐 겨울 같은 데는 다 냉장고니까 그쵸. 아무래도 뭐 굳이 뭐 안 넣어도 그렇게 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조건은 밀폐된 용기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는 거고요.